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공작수의 시아시아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는 거의 간만에 가방 리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냥 리뷰 가방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드케이스예요. 하드케이스라고 그러면은 어떤 브랜드든지 이제 딱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사진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요번엔 조금 특별한 제품이 있어 갖고 관심 있던 제품이 있어 갖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펠리칸의 제품이에요. 펠리칸 제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좀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한테는 좀 컴팩트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좀 커 보일 수도 있는데 바로 1535의 트래블러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크기가 딱 기내용 사이즈예요. 비행기에 딱 들어갈 만한, 가져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여서 원래 펠리칸이 오리지널에 그냥 일반 제품이 원래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좀 가벼운 에어 제품이 있었고 그거보다 약간 보급 형식으로 더 나온 볼트 제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가볍게 나온, 한 40몇% 가볍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실제 체감은 한 절반 정도로 가벼워진 거예요. 그런 1535 제품이고요. 1535 같은 경우에는 에어 제품이고 1510이 거의 비슷한 사이즈예요. 그게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그거는 일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35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1535의 그냥 펠리칸 에어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펠리칸 에어 제품 중에서도 여행용, 여행자를 위한 캐리어 형태의 제품인 트래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래블 제품이고요. 그거보다도 좀 더 특별한 것은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현대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현대 앤 콜렉션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갖고서 진행된 제품으로 전 세계 1000개만 딱 생산을 했던 제품이라고 그래요. 무엇이 특별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은 사실상 며칠 전에 받았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냥 똑같이 왔고 겉에 포장지 이런 거 없어요. 미국 제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비닐만 싸져서 왔고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펠리칸 제품 선호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은 블랙이에요. 블랙이 가장 터프하고 그 다음에 군용 이런 거 해서 탄색 느낌, 사막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트래블 제품이 좀 특별한 색들이 있어서 노란색도 좀, 노란색은 원래 색인가요? 그리고 트래블 제품 같은 경우는 차골 색깔, 그레이 색깔, 실버톤 나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차골해서 약간 밝은 중간톤 그레이 정도 느낌이고요. 그리고 코발트 블루라고 그랬네? 하여튼 블루 컬러, 짙은 블루 컬러, 그리고 와인 컬러에 가까운 레드 컬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트래블 제품 그 네 종류 컬러보다도 더 특별한 색이 있는데 바로 이 하늘색이에요. 이 하늘색은 퍼포먼스 블루라고 그러는 현대의 N 컬러, M3G의 컬러 색이고 많이 보신 건 아반떼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고성능, 고성능 차량에 주로 사용되는 컬러인데 그거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거라서 전 세계에 딱 1000개 이렇게 된 제품입니다. 기본은 펠리칸 에어의 트래블 제품 1535를 베이스로 한 제품이라서 겉의 모양은 똑같은데 재질도 같겠죠. 근데 이제 컬러가 이런 색이라서 기존에 펠리칸에는 없던 컬러, 굉장히 밝고 튀는 컬러죠. 이런 컬러라서 이번에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존에 1510 아니면 1535를 고민을 하다가 1510은 좀 무거웠어요. 많이 고강도 플라스틱이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1535 중에서 트래블 케이스가 조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 있던 차에 이게 나와서 이제 받게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케이스라서 소개가 그냥 요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메쉬로 되는 파우치가 두 개가 들었어요. 서로 다른 크기의 파우치가 들었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뚜껑 자체에도 하나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포켓들이 있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 펠리칸 케이스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위에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있고 여기 고무 러버로 돼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돼 있고요. 이렇게 되고 굉장히 튼튼해요. 잘 안 열리는데 새 거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손잡이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장갑을 착용했을 때도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여기도 고무 그립이 있습니다. 미끄럼하지 않게. 그리고 전면부를 보시면은 네, 여기 현대 N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여기는 에어라는 게 이렇게 박혀 있고, 여기는 뭐 회사 로고나 자기 뭐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막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티커인데,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뭐 약간 터프한 느낌으로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안 깨지고 이런 것들의 컨셉을 잡아서 하고, 방수 재질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 실링이 다 돼 있어서 물에서 어느 정도의 뭐 장비를 보호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게 되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기압이나 온도 차에 따라서 이게 너무 밀봉이 되니까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압력을 좀 뺄 때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후면은 이렇게 생겨갖고 뺄 수 있습니다. 캐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요거를 손을 이렇게 눌러서 살짝 올리면 돼서 뭐 1단, 2단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단만 돼 있고요. 다시 요걸 하면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구조가 고장도 안 나고 튼튼하죠. 그리고 바퀴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 바퀴인데요. 네, 이렇게 생긴 바퀴가 달려 있어서 언제 뭐 교체도 가능한데, 사실상 뭐 교체를 하시는 분은 험한데 안 다니신 분들은 계속 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레탄 바퀴로 교체를 했어요. 이거는 케이스브로라는 데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약간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 같은 거라서 요거는 이제 자갈 뭐 시멘트 이런 데 다니면 달달달달 거려요. 그래서 요렇게 바꿨더니 굉장히 무서움이 돼서 요거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동, 잔 진동도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비를 보호하는데 조금 더 이득이 있겠죠. 자, 여기 정면을 보시면 여기 이름표, 명함 같은 거 이름표를 네이밍을 할 수 있는 이런 카드를 꼽을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여기 이제 잠금 매치가 있고요. 요 부분은 이제 금속으로 테두리가 더 돼 있어서 뭐 와이어 같은 거다 자물쇠를 여기 꼽아갖고 잠금 장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숄더 스트랩 같은 거를 해갖고 어깨에도 매수서 이동할 때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튼튼하게 만들어놨어요. 금속으로. 그리고 잠금 매치를 열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고서 당기면 돼요. 다른 저가형 하이드 케이스 같은 경우나, 아니 다른 브랜드의 하이드 케이스에는 이게 잘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 거 있는데 자물쇠가 손이 찌거나 손 이렇게 단단하니까 이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굉장히 가볍게 돼 있어요. 뭐 가격만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열리고요. 일반 캐리보다 훨씬 더 편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안쪽에 여기는 테두리에 실링이 돼 있어서 방수가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별건 없습니다. 안에 완전히 빈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비어 있죠. 대신에 이 뭐 시커먼 게 들었는데 이거는 파우치예요. 어떤 거냐 하면 크기는 한 요 정도와 요거 두 개가 딱 들어가게 돼 있고, 둘 다 손잡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를 열면 메쉬로 돼 있어서 안에 옷가지 같은 거나 다른 짐 같은 거를 넣어서 여행 갈 때 쓰기 좋게 이렇게 구분 짓게 돼 있고요. 위에 이게 특이합니다. 트래블 시리즈만 이게 있어요. 일반 시리즈는 여기 없고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이렇게 아예 부착이 돼 있어요, 테두리가. 설명서인데요. 그래서 지퍼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여기도 약간 폼패드 같은 게 있어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공간이 약간 띄어져 있습니다. 네, 노트북 같은 걸 넣거나 아니면 다른 큰 짐들을 넣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저는 노트북 파우치를 여기 넣어서 하는데 이거 15인치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저는 14인치 맥북을 쓰는데 14인치 맥북에 파우치를 껴서, 네, 이게 맥북 15인치 제가 방금 가져왔는데 맥북 15인치,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뭐 약간 파우치 넣어서 들어갈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14인치를 요새는 쓰는데 14인치 파우치예요. 14인치 파우치도 여기 쏙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닫아서 사용하고, 여유 공간은 아댑터나 뭐 이런 것들, 여러 다른 액세서리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 뭐 옷가지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넣어서 딱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그 앞에도, 요거는 설명서 좀 뺄게요. 요 앞에도 이렇게 포켓이 큰 게 있습니다. 뭐 A4가 넘게 들어갈 포켓이 있어서 뭐 아이패드 정도 들어가는 거에 여유가 있고요. 네, 여기 전면 포켓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메쉬 포켓, 여기도 작은 포켓, 그리고 여기도 포켓이 있고요. 여기 뭐 당길 수 있는 거, 쉽게 물건 꺼낼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약해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약간 립스탑 재질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되어 있는 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쇠가 있어요. 이거 아까 설명을 안 드렸나 싶었는데, 트래블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 다른 모든 펠리칸 케이스와 다른 점이 있어요. 트래블 케이스만. 트래블 케이스 종류가 1535랑 하나 더 큰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명칭을 잘 밑에 적어놓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이 잠금 레버가, 래치 레버가 이 잠금 장치가 있어요.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행용 가방 보시면은 요 마크 보이시죠? 여행용 케이스만의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버튼이 잠겨요. 이렇게 되면 버튼 자체가 아예 안 눌리면서 잠겨갖고 열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키는 두 개로 양쪽이 동일한 키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것만 사서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새 키로 열쇠, 키, 번호 키로도 많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키로 돼 있는 게 또 이것만의 메리트입니다. 사실 이거 구입할 때, 이거 볼 때도 이 상품 페이지에 굉장히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베이스는 트래블 케이스인데 이 래치가 일반 래치예요. 일반 그냥 잠금 래치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물건이 요새 없다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나? 뭐 이 생각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뭐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오히려 잠금 장치가 없다는 식의 언급만 있을 뿐이라서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게 일반 그냥 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래블 베이스인데도 일반 래치여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막상 물건 받아보니까 이거 그냥 트래블 래치로 돼 있습니다. 트래블 케이스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된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있는 트래블 케이스라서 희소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금 우려했는데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처음에 디바이더를 넣으려고 했는데 디바이더 값이 꽤 비싸요. 생각보다. 예, 그 스펀지로만 돼 있는데 거의 한 15-20만 원 이 정도를 거의 가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나 1510 케이스와 1535가 거의 외관은 거의 같아요. 몇 미리 차이 정도밖에 안 나서 같은데 내부가 트래블 케이스가 높이가 한 1.5cm 정도 더 높나? 이 정도가 차이 나서 디바이더를 또 호환해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얘는 얘 따로, 쟤는 쟤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중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코바 행사 때도 가서 좀 할인 판매를 한번 구입할까 했는데 뭐 비용이 똑같아서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고서 구입을 할까 하고요. 저는 사실 카메라 이런 파우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매빅 3 드론이 들어있고 이거는 작은 드론이 들어있고 이건 또 카메라 장비들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뭐 여기도 이제 액세서리, 카메라 액세서리 이런 파우치들을 모듈화된 파우치들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보시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버리면 대충만 넣는데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충분히 서로 보호가 되고 필요할 때 어디 여행을 가 촬영을 갔을 때도 나 드론만 필요하다 뭐 아니면 뭐 다른 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듈화된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디바이더는 디바이더 전체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이렇게 더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필요하다면 이거 다 비워놓고 이 펠리칸 케이스 안에 무슨 장비 큰 거를 넣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디바이더보다 이거를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뭐 다 사용하기 나름인 이런 케이스인데요. 더군다나 이 케이스 너무 단단해 갖고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세워 갖고 촬영하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잠시 쉴 때 앉아서 앉기 굉장히 좋습니다. 높이가 딱 그 정도 높이라서 한 50에서 60cm 사이에요. 요 정도로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앉아도 뭐 흔들리는 거를 떠나서 뭐 이게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되고요. 또 더 좋은 점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엄청 튼튼합니다. 차가 밟아도 괜찮은 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촬영할 때 높이가 안 맞으면은 삼각대 놓고 올라가서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서 촬영할 수가 있어요. 굳이 따로 사다리 갖고 가지 않아도 이것만 넣어도 되고 뭐 필요할 때는 캠핑 가서 이렇게 놓고 뭐 테이블로 써도 되고 아니면 노트북 놓고서 급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뭐 공항에서도 저희 작업할 때가 있는데 편집을 급히 할 때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으로도 겉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앞으로도 좀 튀는 색깔이긴 한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좀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계속 좀 사용하면서 더 장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정판으로 이렇게 발매된 이 N케이스 펠리칸의 에어 트래블 현대 N케이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장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려요. 이제 구독자가 조금씩 다시 늘고 있는데 여러분도 덕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수의 시아샤였습니다. 감사합니다.